키움증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1일자 마켓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국내 유튜브 콘텐츠 가운데는 중국 소식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는 뭐 공영방송에서는 도저히 접하기 힘든 내용들도 흥미진진한 얘기들도 있는데 반면에 또 팩트체크가 필요한 부분들도 적지 않죠. 오늘 마켓리드 2부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도 이렇게 길게 끌었던 것으로 알려진 베이다이어 회의 이후의 중국 내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해서 우리 마켓리드에서 항상 싱싱한 소식 전해주신 분이시죠.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부 주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틱톡, 남중국해 등등 미중 갈등 현 상황은 중국발 식량난 혹은 곡물 가격 급등 안에서는 중국 증시 투자 어떻게 해야 할까 많죠? 네. 자, 7월 말 8월 초는 일단 베이다이어 그리고 이제 8월 말 가면 잭슨홀 이게 이제 여름에 우리가 시장에서 좀 주목하는 이벤트들입니다. 잭슨홀은 일부에서 살펴봤고 이번 베이다이어가 좀 길었다던데. 네, 일단은 베이다이어가 그 아까 잭슨홀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하셨는데 이게 이거는 이제 한 해발 2,300m 고도의 휴양지인데. 네. 예. 베이다이어는 대충 위치가 어디죠? 그 베이징에서 동쪽으로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이징에서. 그러니까 허베이성의 칭황도라는 시에 있는. 그 해변 휴양지입니다. 여기는 해변 휴양지. 예, 이건 예. 잭슨홀은 높은 데 있는데 이건 해변 휴양지인데 이게 7월 말에서 8월 초에 진행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여름 정치 수도로 다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뭐 전직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지도부가 예. 다 모여서 하는 건데 예. 이게 이번에 좀 길었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사실 이게 좀 열렸냐라는 질문도 계속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비공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팩트 부분에서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일단 이게 전반적으로 공산당의 국정 현안을 지금 문제점 현안들을 다 이제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직 그다음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번에 열렸느냐 이게 이야기가 참 많아요. 지금 썰이 많아요.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열렸을 것으로 추측은 합니다. 왜냐하면 8월 15일 날 우리가 미중 1차 무역 합의 때도 중국이 이게 이행 점검 회의 할 때 연기시킨 것도 베이다이어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 돼. 뭐 좀 연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말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예. 예. 네. 그다음에 리커창 총리가 대외 행보가 없었던 걸 추정을 봤을 때 그때 행보가 없었기 때문에 열렸을 걸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안 했을 가능성도 이야기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모르는 거죠. 지금 안개 속입니다. 어쨌든 했다고 가정하니까 그래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주요 아젠다를 뭘 했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 네. 그러니까 뭐 크게 세 가지죠. 이제 대내적 민생 이슈죠. 홍수 사태, 코로나 대응. 야, 지금 예. 잘하고 있어. 예. 뭐 이렇게 이런 예. 부분은 민생 이슈. 그래도 지금 홍수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전면적인 또 경제적인 뭐 샤오캉 사회 실현을 위해서 경제 이슈도 얘기를 했을 거고 좀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미중 갈등 글로벌 진행되는 반중국 정서 그러니까 앞에 예. 대내적 민생 이슈 그다음에 경제 이슈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했다라면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그 원로들이 지금 야 이거 지금 보니까 중국에 등 돌리는 나라들이 많은데 이거 예, 어떻게 할 거냐라는 예. 이제 반중국 정세에 대한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타키투스 함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이야기가 됐을 가능성 물론 다 이게 우리가 추측입니다만 네. 이제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면은 뭐 교수님이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두 번째 질문 여쭙기가 또 약간 뻘쭘해지는데 아니 유튜브에는 그런 얘기 많아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뭐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등 리커창이 굉장히 뭐 갑자기 훅 올랐다는 등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봄에 전인대 때 그것은 그 사진이 저는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네. 작년 재작년에는 시진핑 앞에서 숨도 못 쉬던 리커창이 무슨 의제마다 이렇게 앉아서 투표를 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릅니까? 바로 시진핑 옆에서. 그 사진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컸다고 봤는데 뭐 이런 얘기들은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도는데 혹시 들리는 얘기는 없으세요? 일단은 그 이번에 베이다이어 아까 우리 얘기했는데 네. 일단 시진핑 주석 자체가 베이다이어 해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렇겠죠. 네, 뭐. 네, 그죠. 가봐야 잔소리만 들겠죠. 일단은 뭐 대외적으로는 야 돈 낭비다. 지금 뭐 부정부패 잡는데 그거 그럼 막 돈 써가면서 왜 하느냐. 근데 이게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원로들 정치 개입하지 마라. 그다음에 뭐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시진핑하고 리커창 권력 투쟁 이게 내부의 왕좌의 게임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이런 설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말씀 너튜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예,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기울어져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미 이제 리커창 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방어적인 요소가 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권력 투쟁 뭐 이런 이야기 자꾸 돌단 말이죠. 아, 그래서 아. 이게 좀 뭐가 좀 막상 막하지만 투쟁이 되는 거고 뭐 싸우는 건데 이미 이제 그렇지 못한 상태고 이미 뭐 리커창이 뭐 했던 이야기면 자꾸 이제 사라져 버리는 게 많죠. 뭐 리코노믹스 지금 이야기 안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권력의 무기가 어느 정도 기울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 무슨 이제,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이게 이제 끝나고 우리가 벌써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지금 세 번 하는 연임하느냐 또 세 번째 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지금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데 리커창 총 입장에서는 끝나고 났을 때 자기의 이제 또 그걸 보신을 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꾸 그 설을 자꾸 만드는 이게 저 어디서는 이게 우리가 중화권 매체에서 자꾸 그 이슈화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가지고 우리나라 매체에서 막 또 이제 재생산 뭐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좀 너무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닌 것 같다. 좀 세게 들어라. 네. 알겠습니다. 예, 막 그쪽이야 또 나중에 이제야 말할 수 있다 해갖고 야사처럼 나오겠죠. 자 이제 미중 간의 갈등 도대체 이 틱톡은 저도 이제 틱톡 한번 들어가 봤더니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뭐지 화장하는 모습이 올라오질 않나 뭐 강아지하고 노는 모습 올라오고 하는데 그게 좋아하는 거죠. 예. 그게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는 완전 미치는 거죠. 너무 예. 재밌으니까 시간을 우리 킬링타임 할 때 가장 좋다는 이야기를 그런데 이걸 갖다가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틱톡 인수에 그렇게 막 나서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돈이 되나요?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틱톡 인수하면은 지금 틱톡이 지금 이커머스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 예, 이커머스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생방송을 통해서 이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커머스가 되기 때문에 그거 그 워낙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붙일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예. 근데 이번에 또 중국 정부 차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 한번 또 소위 말하는 어깃장을 한번 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가만히 두드려 맞지는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이거는 이제 두드려 맞지 않겠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튕기는 거죠. 한번 튕기는 거. 근데 내용을 좀 보면 이게 이제 중국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기술 거래를 제가 예전에 대사관에 공부할 때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중국이 이제 수출도 제한 금지 리스트가 있고 수입도 제한 금지 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2008년도에 발표한 건데 12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수정안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그때 발표를 했는데 그게 한 뭐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뭐 음성 문자 뭐 그다음에 네. AI에 기반 컨텐츠 추천하는 거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한을 하겠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라.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타이밍이 좋은 게 지금 틱톡 이슈에 딱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부분에서는 이제 그 틱톡의 이제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중국 정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일단은 좀 허가를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한 거고.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석 달 11월까지 이제 뭐 바이트댄스와 매각 협상을 완료해라. 뭐 아니면 뭐 행정 금지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그럼 우리가 이야기 봤을 때 중국 상무부가 허가할 것이냐. 그죠. 그다음에 11월 달 안에 그것을 또 해야 할 것이냐, 하느냐 안 하느냐, 한다 하더라도 11월 달 언제 할 것이냐, 허가를 해야 되니까 이게 관건인데 저는 개인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지금 새로운 규정을 가지고 지지 끌 가능성, 11월까지 규정에 의해서. 예. 왜냐하면 두 번째가 이유가 있죠. 바이트댄스가 이 틱톡이 미국 들어갈 때 미국의 스타트업, 그러니까 음반 저작권 기업인 이 뮤지컬리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아하. 그때 미국 외국인 투자 협의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똑같이 이 미국 국가 안보 위협이 된다. 이래가지고 질질 끌다가 이제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걸 하겠다. 우리도 중국 안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시끌 가능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매각하는 부분에서 지금 금액이 한 300억 달러라는 거 정도 된다는 거 아니니까, 300억 달러면 뭐 한 35조 5천억 정도 되잖아요. 적은 수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혼자서는 조금 버거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여러 군데가 있지만 오라클도 있고 월마트도 있고, 지금 월마트까지 지금 붙은 상태. 왜냐면 아까 이커머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 주변 상황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요새 보니까 핵잠수함에서 그 탄도미사일 쏴 올렸다 중국 쪽은. 거기다가 최근에 또 유투기가 중국 비행금 중에 날랐더니만 중국에서 다음번에 격추시킨다. 과거에 격추시킨 경험, 역사적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저쪽 보하이만 쪽에 실탄 사격 훈련 하다가 지금 서로 근육 자랑하다 끝날지, 아니면 이러다 한판 본의 아니게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까지는. 지금은 남중국해 넘어서 동중국해, 그다음에 서해, 중국이 실전 사격 계속 지금 연습하고 있거든요. 네. 누구 보라고 이러는 거예요? 미국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지금 긴장 국면이 60년대에도 중국이 미국 정찰기 다섯 대 격추시킨 적이 있거든요. 물론 상황이 그때와는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그런 정말 이렇게 충돌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충돌은 아니더라도, 정면 충돌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약간의 이제 부분적인 국지적인 형태의 충돌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이제 서로의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기준점에 따라서 네가 잘못해, 내가 잘못했니, 그런 선의 관계 입장에서 국지전에 있는 충돌은 배제할 수 없다.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의 좀 제가 잘 맞진 않지만 예측을 좀 한다라면, 11월 정도까지 이게 무리수가, 만약에 트럼프가 지지를 하는 거면 약간의 긴장 국면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11월 전에 끌어올릴 수 있어. 그러면 그게 어느 약간의 선을 지금까지는 이게 들어갔다는 말,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약간 발을 더딜 경우 순간에 이제 이게 신호가 나오고라면, 아까 국지적인 부분에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의 그 인계철선을 건드릴 수가 있네. 근데 물론 전면적인 아니겠지만.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대선 사실상 코앞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 이번에는 그냥 결과를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중국에서는 지금 누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 혹시 이우지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우지수? 예. 뭐죠? 이제 이우지수라는 게 중국 절강성 이웃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절강성이면 어디 주민입니까? 상하이에 옆에 있는 곳인데, 이게 중국에서 가장 큰 소상품, 그러니까 공산품의 거래 시장입니다. 거래소인데. 이우가 도시 이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우하면 무역, 세계 전체 수출이 무역하는 사람이 다 모이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산품은 거기서 다 있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이우 지수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런 오더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받으면 그걸 가지고, 오더를 가지고 그걸 판단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우 지수를 가지고 이제 선거 유세 판단이라든가, 요번에 월드컵에서 결승전 누가 이길 것이냐, 그걸 판단을 하는 비공식적인 지표인데, 이게 AI를 능가하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 말에 의하면. 아니 근데 그 이우 지수가 딱히 이 분야만이 아니고 온갖 모든 아까 말 전 세계에서 관련된 공산품 오더를 주문하는데, 그 수량에 따라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2016년 미국 선거도 맞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전에 아시겠지만 그게 전부 다 힐러리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힐러리 이긴다 했는데, 그 당시 때 할 때 이 힐러리가 주문하는 티셔츠 물량, 그 티셔츠를 전부 다 거기서 주문하는데, 트럼프가 저는 주문량이 힐러리보다 10배 이상 많았대요. 트럼프 측에서 주문하는 게 공화당 쪽에서 그만큼 많이 팔리니까 주문하는 거지. 그만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된다라고 장담을 했었대요. 결과가 됐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귀순을 속여도 이후 상인들은 못 속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에 11월 대선에 맞춰서 이후 지수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가 위챗을 통해서 막 돌아다녀요. 저도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이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5월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의 승리를 높이 이후 상인을 또 판단을 했대요.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서 주문한 물량, 그게 프랜카드든 티셔츠든 여러 가지 선거용품들이 훨씬 많았는데, 6월부터 역전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주문량이 엄청나대요. 하루에 막 3천 건도 훨씬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뭐 아까 티셔츠뿐만 아니라 막 프랭카드 모든 물량들이 지금 훨씬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이긴다라는 이유지서 발표를 했다라는 것들이죠. 아, 그래요?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물어보실 때 사실 누가 이기냐 또 결론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다 미중 간에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래도 바이든이 낫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너무 많이 넘어왔거든. 그러니까 있는데 뭐 그렇다라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11월 대선까지 계속 좀 자극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좀 트럼프를 곤욕스럽게 하는 방향으로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 아. 이유 지수 한번 들어 다음에 또 참고하시고. 재밌네. 이유 아 뭐 어느 정도 야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이유를 얼마나 크냐면요. 그걸 돌아보는데 한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세상 물정 모든 게 다 거기 막 직결된다고 보면 되겠죠. 트럼프 인형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만들어진 거죠. 대충 느낌이 옵니다. 그죠. 네. 예. 그리고 지금 그 얘기는요. 저기 중국발 식량난 내지는 뭐 곡물 가격 급등 가능성도 회자됩니다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치 않죠. 심상치 않죠. 예, 이게 산샤댐 붕괴 부분에서 지금 뭐 중국 막 식량이라든가 뭐 원자재 대란설이 많은데 일단 산샤댐 무너진다는 것은 좀 오바고. 오바고. 그런데 예, 예. 지금도 홍수 계속 현재 그쵸, 진행형입니까? 뭐, 예. 아니 지금은 좀 많이 어느 정도. 많이, 예, 예. 그래서 한 이게 인계치 175m까지 근접해 갔을 때 165 갔을 때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무너지면 이게 완전히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친다는까지 아, 말이 예, 나올 정도예요. 예, 예. 이게 지금 서남부 지역, 그러니까 지금 총칭뿐만 아니라 지금 서쪽, 그러니까 서남부 지역에 이제는 한 600만 헥타르 이상이 지금 다 농지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될 거다. 실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급등 단기적인 영향은 있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지금 걱정하는 중국발 대란은 일어나지는 않을 거로 저는 판단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중국은 일단 홍수 경제 피해 GDP로 봤을 때 1980-90년대에는 평균 그러니까 홍수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GDP 한 2.34까지 있었어요. 그만큼 홍수는 중국이 항상 경제에 피해를 줬던 분야입니다. 홍수가 가지는 피해가. 근데 이게 한 2018년도 보면 한 전체 한 GDP 대비 0.2%로 감소를 했죠. 근데 그만큼 이제 많이 익숙해졌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응에 대한 논리가 이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지역의 곡물 배분이라든지 또 비축 물량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진 않을 건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돼지고기라든가 지금 채소 가격은 이미 지금 10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채소 가격은 한 120%? 최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올라가고 있고, 돼지고기는 뭐, 안 그래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올랐는데 지금 더 지금 안 좋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놈의 물 다스리는 것은 옛날 요순 시대부터 참 중국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맞습니다. 그게 예. 물에 대한 것은 진짜 노이로지가 있죠. 땅이 크니까. 그니까 뭐 저쪽은 햇볕이 있으면 여기는 뭐 물바다가 되고 그러니까. 저 동네 사람 저기 홍수 난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뭐 한 부분에서 홍수 나가지고 뭐 우리가 한 400만 명 이상 죽고 했었죠. 예. 뭐 그래서 어마어마한 아마 31년도 올 겁니다. 대홍수로 해서 한 400만 명 이상이 죽었죠. 그러니까 매년마다 홍수로 죽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 마지막으로 그럼 시장 상황. 지금 중국 본토 증시나 홍콩 증시나 뭐 7월 중순 고점을 아직까지는 못 넘어섰는데 이게 당국 의중에 시장이 잘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시장의 체력이 바닥났는지. 근데 또 거창판은 좋다면서요. 네. 한번 시장 상황 좀. 일단은 한시 보면 일단은 위안화는 저는 강세 기조는 어느 정도 계속 갈 것 같다라고 좀 위안화 앞으로도 어느 정도 간다 보고 8월 증시가 지금 이거 별로 안 이게 거기서 지금 넘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일단은 그러니까 인민은행이 이제 최근 이제 은행 간 시장 금리 인상 상승시킨 요인도 좀 있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유동성 밸류에이션이 조금 과열됐다 뭐 이런 것들도 있으면서 종합적으로 작용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반면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중국이 지금 커청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또 미중 간에 같이 맞물리는 거거든요. 기술 종속 독립에서 지금 벗어나기 위한 건데 저는 이것은 팬다 근육 만들기라는 표현이 아까 나왔는데 중국이 4차 산업 대비해서 이제 덩치만 컸지 물렁물렁한 게 아니라 근육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기술 투자에 대한 자금을 계속 공급을 시켜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거창방안의 역할이 되는데 예. 이게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예. 1년 됐습니다. 1년 예. 됐는데 이 IT나 바이오나 뭐 여러 뭐 헬스케어나 부분했을 때 뭐 지금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이제 중국 유니콘 기업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고 또 이제 뭐 확대를 하고 ADR도 편입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5개 정도 출발했는데 지금 한 116개 정도 되고요. 이게 AG 전체 IPO의 비중을 봤을 때 한 46% 차지할 만큼. 거창판에서? 네, 시총 400개 정도가 있고요. 지금 대기하는 것도 한 230개 정도 되고 아. 대부분 다 이제 IT, 바이오, 헬스케어 예, 예. 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게 지금 최근 1년을 이제 해서 상위 50개 종목을 가서 거창판 50지수를 좀 이제 해요. 그래서 예. 이게 이제 50지수만 보면 작년 기준에 매출 증가를 한 15% 정도 되고 순익 증가율도 한 30% 약 되고 이게 매출 대비 이제 R&D 투자 비용도 한 13% 꽤 R&D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죠. 정말 기술 혁신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게 제조업이 아니라서 저런 수치가 나오는 그렇죠. 거구나. 맞습니다. 이게 IT 바이오도 보니까 우리가 예, 투자자 입장에서 좀 봐야 될 게 이게 이제 또 ETF를 통해서 이제 지금 이 상장된 혁신 성장 기업에 또 외국인으로서 네. 투자가 된다라는 네. 부분에서 네. 이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펀더멘탈이나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그다음에 뭐 또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뭐 이런 것들을 추정해 봤을 때, 아 우리가 커창반에 더 많은 관심과 뭐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이제 곧 책에서 중국이 꿈꾸는 반격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제 우리가 왜 커창판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단순히 시장에 혁신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중국의 의지, 아까 미중 간의 그 이슈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자금 수요를 위한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보이지 않는 손도 함께 맞물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가져서 들어가서 봐야 된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짧게라도 한 30초라도 근데 위안화 강세 전망하시는 제일 큰 이유는 뭐 바깥에서 자꾸 자금이 들어와서? 아 일단은 시장 예 일단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일단은 뭐 왜 우리가 중국에서 막 지금 어떻다 뭐 이런 하지만 자꾸 외부 자본이 자꾸 계속 들어가고 있다. 그만큼 시장 성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하는 것들이 크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이게 물론 중장기가 아닌 부분에서 위안화 강세는 단시간 내, 뭐 좀 어느 정도 시간 내에는 저는 지속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교수님한테 이렇게 드렸던 거는 우리 신혜님께서 이렇게 뭐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중국 관련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중국 부자들 뭔가 뭐가 불안하고 뭐가 못마땅한지 돈 사들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뭐 자본 유출 우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면 최근에 이 위안화 흐름이 설명이 안 됩니다. 반면에 또 공식 통계를 보면은 외국 자본들이 또 중국 금융시장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이란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진짜 코끼리 만지는 것 같아서 어떨 때는 길쭉한 코, 어떨 때는 벽 같은 몸통 뭐 이런 식인데 우리가 중국 관련해서는 어떤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조금은 치우치지 않고 이쪽 저쪽 다 한번 살피는 그런 어떤 뭐 요령이 필요하지 않은가. 전만 보시면 안 되고. 전만 보지 말고. 면도 보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또는 좀 멀리서 봐야겠어요. 그렇죠. 제가 예.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중국을 절대 가까이서. 점으로 보지 말고 면으로 봐라. 볼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교수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리더 2부 여기서도 마무리하고. 9월 첫날에 마켓 리더를 시작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빨리 안정되기를 함께 또 기대하면서 우리 시장 뭐 이런저런 위기술도 많은 9월입니다만 잘 헤쳐나가기를 또 한번 같이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때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